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몰라 결국 경험이 풍부한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 안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자신 안에 지혜로운 안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생각을 따르려 하겠지요? 실제로 인간 내면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안내하며 갈등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내재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혜로운 안내자인 신성에게 당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의 인도를 따른다면 이번 생 당신은 긍정적인 변화를 하게 되고 죽음 이후 당신의 혼은 다음 차원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내면에는 영혼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를 의식하는 종교 행위나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혼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 또한 지구에 오기 전 당신의 혼은 지금의 삶을 직접 선택했고 하나님의 분신인 영은 당신의 혼이 도덕적 선택을 할수 있는 5세 전후에 당신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당신 육체에 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당신 혼 곁에서 당신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다. 영이 당신 혼 곁에 내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당신 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지금도 영은 당신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란시아서에서는 인간 내면에 깃든 신성인 영을 생각 조절자라고도 합니다. 생각 조절자의 역할이 인간의 지성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의 생각을 조절하고 자극하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영은 당신의 지성을 조절하여 삶에서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생각에 따라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은 신의 지혜를 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신의 인도를 따르는 인간은 삶의 체험 속에서 혼이 성장하고 그의 삶 자체는 다음 차원으로 상승할 준비와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혼은 그러한 영의 인도를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물질을 기반으로 한 개체적 자아의식이 있으며 신이 인도하는 올바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에고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고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인간에게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제 지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신성이 인간의 지성을 통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분배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섯 형제 중 장남이 다른 형제에게 돌아갈 몫을 모두 자신 앞으로 해놓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이 일어나면서 사이가 벌어지고 그중 막내는 거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막내는 부도가 나고 맏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하기도 힘들고 다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형의 지성 속에서는 동생이 돈을 빌려가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걱정과 동시에 형으로서 동생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갈등을 합니다. 형의 에고는 동생이 돈을 빌려가면 분명 돌려받지 못할 테니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신성은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동생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자극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임을 형의 지성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에고적 선택을 했고 이 동생은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죄책감으로 평생 마음의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그 죄책감은 그의 혼의 족쇄를 채우게 되고 동생과 얽혀버린 관계를 풀기 위해 다음 생 지구로 다시 돌아와 동생과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돈에 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은 결코 신성의 인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인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신성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혼이 신의 인도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현재 당신의 삶입니다. 혼이 내면의 신성의 인도를 잘 따르게 되면 삶에서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실패한 듯한 인생에서 더 큰 의지를 낼 수 있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깊은 종교심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체험의 과정을 통해 당신의 혼이 성장하고 다음 차원의 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신 안에서 답을 구해보세요. 당신이 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
당신에게 지혜로운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전해지는 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 안에 신성이 내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내면에서 신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그의 안내를 따르도록 돕습니다. 내면의 신성과의 조율된 정도에 따라 이 생에서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다음 생, 다음 차원에서 더 큰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의 삶은 당신 혼의 성장을 위해 내면의 영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신과의 조율을 통해 당신 영혼이 아름다운 빛으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